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임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만수감찰장님이신 김용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24년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섬세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세우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순간과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행사가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한 섬김의 종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오늘 세워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 새 힘교회가 지역을 변화시켜서 남동구와 인천과 세계 순교의 핵심이 되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중직자들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종들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마귀 사단의 결박을 끊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수여가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귀한 세임교회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임직자들이 그 중심 속에서 본이 되고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후에 모든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임직자 소개는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잠깐 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중자가 되어 교회를 위해 봉사와 충성을 다하는 성인의 집중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 장립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가은 씨, 최상구 씨, 정진남 씨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서약. 서약할 때 오른손을 두시고 네로 아멘하면 무효입니다. 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까? 스테로는 안 되고 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교회가 전하는 전도 표제인 중생 성결 신유 제림과 교리 신조는 복음적이며 성경 말씀에 토대하여 기독교 신앙적으로 그리스도미 없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한 은혜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몸 그대로 오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공중 재림 시에는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며 그 후에 준비된 성도는 휴거되어 주의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까? 본교의 헌법은 성경적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 믿고 헌법을 존중하고 그대로 가르치며 순복하겠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경외하여 교회를 맡들며 문 영혼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선업에 관해 윤리를 지켜 행하겠습니까? 네, 서약 잘 하셨습니다. 손 내시고 안수례를 행하겠습니다. 안수, 자, 안수 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가비 장로님, 최상구 장로님, 정진남 장로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가비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목회와 교회의 치리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상구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목회와 교회의 치리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진남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목회와 교회의 치리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가비 최상구 정진남 씨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생교회 장로가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아멘.
장로 가운 착용이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에서 기념패를 증정하기 때문에 선물로 대신했습니다.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임직자들에게 지금 입고 계시는 양복을 한 벌씩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직자가 교회에 또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그건 없어요? 우리 임직자들이 담임 목사 부부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라고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연습했잖아. 없어? 자, 우리 지방의 장로에서 기념패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장로 장님 축하패
인남장 제24장 공의호 세입회 장로 안감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 세입교회 장로로 장립하심을 축하하며 인천 남지방 장로들의 축하의 마음을 이 폐에 담아냅니다. 주후 2024년 4월 7일 기독교 대한선교회 인천 남지방 장로의 회장 최환 장로. 장로 장립 축하회 인남장 제24-035 세입교회 장로 최상구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 세입교회 장로로 장립하심을 축하하며 인천 남지방 장로들의 축하의 마음을 이 회에 담아냅니다. 주 2024년 4월 7일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인천 남지방 장로회 회장 최환 장로. 장로 장례 축하회 인남장 제24-045 세입교회 장로 정진남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 세입교회 장로로 장립하심을 축하하며 인천 남지방 장로들의 축하의 마음을 이 회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4년 4월 7일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인천 남지방 장로회 회장 최환 장로 꽃다발 증정 있겠습니다. 각 기관과 가족들 나오셔서 꽃다발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가져오신 분들 선물도 증정해 주세요. 같이. 사진 찍으시고 가족들이 그냥 가지고 들어가세요. 선물 다 주셨어요? 선물. 저는 없나요? 네. 차려 어디 가세요? 맞아. 자,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저한테도 줄 것 같더니 안 주네. 다음은 우리 안수 집사 입직식이 있겠습니다. 안수 집사 이문기 집사님. 다 끝났다고 떠들지 말고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절대 근간으로 믿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과 목회자의 사도적 권위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네. 중생 신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까? 네. 본교회의 헌법은 성경적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된 법으로 인정하여 교회법에 순종하며 교회의 지도를 따르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평안과 성결을 유지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평생토록 모범이 되며 언행의 절제와 경건 생활을 겸허하고 충성된 집사의 도를 지키겠습니까? 네. 서약하셨습니다. 우리 안수를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문기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육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문기 씨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세임교회 안수 집사임을 공포하노라. 이 교회에서 임직자에게 또 역시 선물을 하겠습니다. 우리 입고 계신 그 양복을 저기 서울 멀리 서울에 가서 이렇게 맞춰왔습니다. 선물 증정했습니다. 각 기관과 가족들 나오셔서 선물 증정해 꽃다발 선물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차렷 인사합니다. 저도 정신이 없지만 앉으신 분들도 청상 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